한양의 어느 선비가 일 때문에 영남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자 한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이가 마마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다며 거절하고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사정하여 집 앞에 있는 그의 가게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선비의 꿈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찾아와 자신은 이 집에 손님으로 와서 며칠간 머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성의도 없고 형편없이 대접하는 게 괘씸해서 그 집의 아이를 죽일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말에 선비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이 집에 꽝고기, 쇠고기, 곶감이 있는데 감춰두고 끝까지 내게 주지 않소. 나는 그게 미운 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선비는 그가 마마신인 걸 알게 되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정말 미워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주인이 있고서 내오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내일 말해서 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어르신이 마주하고 함께 그걸 먹으면 이 역시 객지에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는 특별하게 봐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뜻을 이미 정했으니 선비의 말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계속 노인에게 부탁하였고 마침내 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뒤 가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선비는 집주인에게 아이의 증상을 물었더니 죽음이 코앞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아이를 구해줄 테니 자신의 말을 따를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선비가 그 집에 꿩고기와 소고기 또 곶감이 있는지 묻자 주인은 깜짝 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선비는 아이의 병이 위독한 이유는 좋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소고기로 국을 끓이고 꿩고기를 구워 음식을 만든 다음 곶감을 꺼내 상 두 개를 차려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허둥지둥 음식을 마련하고 떡도 쪄서 정성스레 상 두 개를 차리고 선비에게 알렸습니다. 선비는 상 하나를 벽 쪽에 신의 없이 놓으라고 하고 하나는 마루에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젓가락을 쥐고 벽 쪽에 대며 드시라고 말한 뒤 자신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병에 걸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한텐 꿩고기, 소고기, 곶감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은 신의 없이 차린 상을 들어다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남은 음식들을 아이에게 주자 평소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신의 없는 상에 올려진 잔에 술을 계속 따라주며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듯 행동하였습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뒤 상을 내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상 위에 젓가락이 밑으로 떨어져 쨍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병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기뻐하며 감사를 표하고 선비에게 조금 더 묵고 가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노인이 다시 나타나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줬으니 당신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소. 선비가 그러겠다고 하자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영남 어느 고을에 살던 사람으로 죽은 뒤 마마신이 되어 영남 지방의 마마를 퍼뜨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대상제를 지내기 위해 아들들이 준비를 할 텐데 일이 바빠 집에 들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에 찾아가 지금 제사를 지내지 말고 며칠 지나 다시 나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 그때 가서 음식을 먹겠다고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는 돌아가는 길에 알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르신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신이 오래전 밭을 산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항상 앉던 자리 뒷벽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문서를 그 구멍에 넣고 종이를 발랐는데 죽을 때 얘기를 해주지 못해 자식들이 아직까지 그 문서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밭주인이 그 문서를 잃어버린 걸 알고 소송을 걸어 빼앗으려고 하니 반문서를 기둥 구멍에서 찾게 한다면 선비의 말을 믿을 거라 했습니다. 선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노인은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선비는 노인이 알려준 집에 찾아가 노인의 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다음 날이 대상제이므로 손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비가 제사 전에 꼭 만나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노인의 아들이 선비를 드렸습니다. 선비가 꿈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한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자 처음엔 놀라며 의아해하더니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생김새와 새 아들의 이름을 대었더니 점점 믿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비는 기둥 구멍에 반문서를 감춰놓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노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반문서를 찾자 그제서야 선비의 말을 믿고 붙잡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감사해하며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이후 친족회의를 열었는데 기일에 아버지가 내려오지 않아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해도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알려준 대로 며칠이 지난 뒤 다시 날을 잡아 대상제를 지냈다고 합니다.